안녕하십니까.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팀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지금 이렇게 겨울왕국처럼 전시장 뒤쪽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항상 답답했던 마음이 확 뚫리는 어떠한 그러한 더 눈이 와서 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눈길 조심하시고요. 안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이 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거리에 이제 네가 있는 거 오늘은 제가 이제 전시장에 X5와 S6 차량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뭐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저희 고객님들께서 이 리클라이닝이 몇 도 정도 되냐, 그리고 최대 얼마까지 앞쪽으로 당겨지냐,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7인승이 마침 들어왔기 때문에 그 7인승 모델의 2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S6도 2열에서의 어떤 느낌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면 보고 후면 보고 2열로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X5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자, X5 모델은 현재 이 X라인입니다, 여러분. 뭐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동일한데요. 이 X라인 모델보다는 사실상 M스포츠 모델이 더 인기가 많다고 하지만 X5 M스포츠 모델이 일반적인 X라인 모델보다 한 400만 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구매 고려를 하실 때는 사실 나는 M스포츠보다는 X라인이 더 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 영상을 보시고 디자인상 마음에 드신다면 X라인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저 뒤쪽에는 S6 M팩이 있기 때문에 뭐 범퍼 라인이 좀 다르고 휠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만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눈이 많이 오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골프를 쳐가지고 손가락이 많이 좀 아픕니다. 여러분, 손을 좀 잡고 이렇게 제가 출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치다 보면 여기 좀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릴리스가 중요합니다. 전면에서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이 그릴이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은색 라인으로 들어가고요. S5, S6, 뭐 X3, X4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릴을 바꾸기 위해서는 센터에서도 교체가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낮은 트림에서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좀 더 높은 트림을 본다 그러면 프로 모델을 선택을 하신다면 그릴이 검정으로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범퍼 라인 밑에도 보면 이런 그냥 X라인으로 이렇게 일자로 쭉 이루어진 이런 부분이 또 BMW X5 X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 이 라이트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이 X5 라이트도 굉장히 또 우리 BMW만의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옆쪽으로 한번 사선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사선으로 보면은, 자, 선생님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옆에 이 사선 부분에 사이드 스텝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드 스텝을 밟고 우리가 이렇게 눈이 오거나 이렇게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밟고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가 저를 찍었는데요? 여러분, 잠시만요. 제 친구가 저를 찍어줘가지고, 예. 지나가다가 여러분, 영상을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제 친구인데요. 저 혼자 이렇게 찍고 있는 거를. 예. 아이고, 내 친구 잘한다. 고맙습니다. 이 친구도 구독자입니다, 여러분. 거두절미 하고요. 자, 암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이드 스텝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서라운드 뷰 기능이 탑재되어 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휠이요? 뭔 휠이요?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이 M스포츠와 X라인의 이 휠 모양이 굉장히 다른데요. 휠 모양이 이거 기본적인 X라인 모델입니다. 사실 여러분, X라인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판매를 해야겠죠? 예, 저는 판매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모델에 대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좋은 프로모션과 좋은 컨디션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우리가 S5 뒷모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런 이제 L자형 테일램프가 좀 얇게 형성이 되고 좀 이렇게 얇게 좀 두 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나왔던 9버전 모델이랑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이번에 나오면서 이렇게 조금 더 얄쌍하게 변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모델은 7인승 모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인승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트렁크는 지금 현재 이게 3열을 접어놨기 때문에 이 3열 같은 경우는 보통 분들은 이렇게 접고 사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2열입니다. 2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X5 2열로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X5 2열에서 우리가 리클라이닝의 그 각도를 좀 알고 싶은데,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일단은 지금 가장 앞쪽으로 당긴 리클라인의 가장 마지막, 최대 앞으로 당긴 건데 거의 90도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장 뒤로 가장 눕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저렇게 보시면 약간 요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요 정도가 한 30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우리가 리클라인을 했을 때의 가장 눈여겨볼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걸 뒤로 가장 당겼을 때고요. 이건 가장 앞으로 당겼을 때의 허벅지 그런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라인 차이가 한 대략 한 7-8c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랑 약 30도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건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5 7인승을 리클라이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M스포츠도 X라인과 더불어서 7인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매를 하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S6로 넘어가서 전면부만 빠르게 설명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면부 그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X5 모델과는 아예 다르게 이렇게 그릴에, 나중에 제가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해서 여기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내 등처럼 이런 무드 등이 들어오면서 운행을 하실 때 X5의 엄청난 그런 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색깔은 맨하탄 메탈릭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국방색 색깔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검정으로 싹 랩핑을 하셔서 다니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크롬 라인 부분에서 매트한 소질에서 아예 검정색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예전에 그 랩핑을 한번 해드렸던 분이 계셔서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냥 M스포츠 라인은 X라인과 다르게 이렇게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다. 약간 멧돼지를 형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범퍼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측면부를 보시면은 아까 X5랑 비교했던 것과 달리 X6에는 사이드 스텝이 없습니다. 사이드 스텝이 없어서 이거 대신에 X5보다 전구가 조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고 X5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차량을 타실 수 있지만, X6도 전구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차량 전구를 조절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 S6 뒤편에 왔습니다. 굉장히 제 여기 약간 가슴 라인까지 오는 이런 리어 스포일러 부분이 지금은 X6에서도 좀 눈여겨볼 점인 것 같고요.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우락부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제 손 이거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차량이 이렇게 커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라이트 부분도 이제 끝까지 좀 이렇게 뒤에 여기까지 좀 당겨져 가지고 쭉 이어져 있는데, 나중에는 저는 여기까지도 좀 이렇게 연결되면 라이트가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왜냐면 포르쉐 카이엔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나중에 풀체인지로 바뀌면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트렁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쿠페 형식들은 이렇게 C필러 뒤에 라인까지 싹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트렁크가 굉장히 커 보이고, 또 트렁크가 굉장히 높고 길게 열린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뭐 X5나 다른 차들 해치백 라인에서 있는 홀수 모델들은 이렇게 열리진 않고요. 짝스 모델에서만 이렇게 열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6GT도 우리가 짝수형이기 때문에 제가 X6를 열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침 또 6GT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열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짝수에서는 이렇게 열린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단은 2열에 타기 위해서 1열에서 딱 조수석에 탔을 때 그 위치를 좀 세팅하고 뒤로 다시 타보겠습니다. 자, 보통은 지금 여러분 한 보통은 이 상태에서 등을 좀 내리고요. 이 정도 타고 의자의 위치를 밑으로 당기고, 네, 보통은 저는 이렇게 타요. 운전 조수석 타면. 그래서 약간 이렇게 타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이 느낌으로 탈 건데, 제가 지금 내려서 2열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공간은 주먹으로 한 두 개 정도. 예, 보통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뒤에 한번 타볼게요. 자, 제가 일단 탔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공간이 하나 정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사실 이게 지금 씌워져 있지만 이걸 벗긴다면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넓고, 그리고 성인 남성보다는 보통 S6 타시는 분들한테도 또 여성분들이 많이, 여자친구분들이 많이 탈 수도 있으니까 의자를 조금 더 앞으로 당기면 여유 공간이 훨씬 더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에 탔을 때 뭔가 이 차량에 대한 어떠한 감성을 충분히 느끼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X5와 S6 리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점심시간이 훌쩍 넘어가서 배에서 많이 배고프다고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X5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선으로 생겼다면 X6는 곡선으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디자인의 차이와 이런 공간과 승차감을 따지신다면 두 개 다 차 정도 나쁘지 않지만 활용도는 고객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주시고 BMW 이재동 팀장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동카체들의 이 팀장이었습니다.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